현재 지금 2020년 5월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밀양시 대공원로에 이제 밀양산과학관과 밀양아리랑 두 곳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소개시켜 주고 싶은 장소가 한 군데가 딱 있는데요. 바로 천체투영관입니다. 우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은 다른 과학관하고 비교되게 이제 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파트별로 나눠서 예발을 직접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시연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실 곳도 많이 없으시고 날씨도 춥고 하신데 우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방문을 하시면 천체투영관을 비롯해서 진짜 천체가 온경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늘의 우주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시게 되시면 여러가지 전시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에 특화된 천문대라서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전시물들을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곳은 1층 특별 전시실입니다. 지금 특별 전시실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우리 천체의 사진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천체 사진들은 우리 천문대 직원들과 밀양 스튜디오 사진 작가님인 배재흥 작가님과 그리고 아마추어 천문학회 사진 작가님인 박부근 선생님께서 구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문대 직원들이 하나하나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우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명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린이들은 이걸 많이 지겨워할 수는 있지만 저희 천문대에 그 재미있는 영상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천체투영관에 방문하시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우주정거장 속에서 우리나라 상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상공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 남도가 여기서 이렇게 영역입니다. 네, 밀양시는 지금 현재 이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별이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열변을 좋게 여러분들께 지금 태양관측 망원경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양관측 같은 경우는 전문 장비가 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관측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태양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천문대를 방문하셔서 안전하게 태양관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 시어터라고 해서 우리 소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장면을 연출해 드립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3, 2, 1. 추진체 전화. 저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여기 밀양 천문대가 굉장히 아이들하고 오기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천문대에 처음 와봤는데 평소에 아이가 여기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를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지금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를 방문하실 때에는 우리 천문대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저희 천문대 밑에 자막의 전화번호로 꼭 한번 전화를 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